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15호 태풍 솔릭, 16호 태풍 시마론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3호 태풍 버빙카를 살펴보면 미국 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오늘 9월 16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중국 상하이에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상륙하였으며 풍속은 약 60노트 카테고리 1 태풍의 크기는 중형이며 게일 레이디어스는 200에서 300km이고 13호 태풍 버빙카의 중심에서 반경 200에서 300km의 게일 레이디어스가 상하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상하이의 동서남북 주요 지역에 미치는 범위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상하이 중심에서 이 북쪽으로 약 200에서 300km 이내에는 장쑤성의 난퉁과 양저우 등이 포함됩니다. 남쪽으로는 저장성의 닝보, 저우산, 그리고 상하이 남쪽에 위치한 항저우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바다에 위치한 둥하이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저장성의 항저우, 후저우가 태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는 상하이에 상륙 후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중국 수저우를 지나 창저우, 난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내륙으로 진입하며 점차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그 경로에 위치한 도시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과 인프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 뒤인 내일 9월 17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역시 이 태풍의 중심기압이 상륙시에 988헥토파스칼 그리고 상하이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미국과 똑같은 이동 경로와 비슷한 중심기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의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호 태풍 플라산 소식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은 괌 인근 해상에서 97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을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레드칼라로 추적 감시 중인 것이 보입니다. 레드면은 24시간 이내의 태풍인데요. 이 미군에서 추적 감시 중인 97W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은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3호 태풍 버빙카가 이제 그 9월 16일 오늘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 괌 인근에도 14호 태풍 플라산이 발생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에서는 97W 열대요란 즉 태풍의 씨앗에 대해서 14호 태풍으로 발표를 했지만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5시 한국시간 기준 Tropical Cyclone Formation Alert TCFA, 즉 열대저기압 형성 경보를 발표했고 이것은 한국, 일본과는 다르게 아직 태풍은 아니란 얘기고요.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초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TCFA는 열대폭풍이나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해당 지역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경고입니다. 일반적으로 TCFA가 발표된 후 이 열대저기압이 강해지면 번호가 부여되고 그 이후에 태풍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이번 그 필리핀 북쪽 루손섬 동쪽 해상에서 중심 기압 996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5m, 30노트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열대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생하기 전 단계고요. 이 저기압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은 15 태풍 솔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한국 기상청도 이 저기압을 29호 열대 저압부로 발표하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15 태풍 솔릭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경에 16호 태풍 시마론이 태동할 조짐이 보입니다. 오전 8시에 필리핀 동쪽 앞바다에 1000헥토파스칼의 큰 구름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뒤인 9월 22일 일요일 오전 오후 4시경에 16호 태풍 시마론은 그대로 북상해서 대만 인근 해상까지 북상한 모습이고요. 곧바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 동서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대만으로 북상한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 대만을 관통한 후에 그 주변에 머무르는데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광범위하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터 레인 밴즈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16호 태풍 시마로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비와 바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우터 레인 밴즈는 태풍의 외곽에서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며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구름대는 태풍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변 지역에 비와 바람을 일으키고 때로는 홍수나 강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우터 레인 밴즈가 무너진다는 것은 태풍의 중심이 약해지면서 태풍 주변에 이 구름대가 산산이 흩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태풍이 약화되면 이 바람과 비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이 비구름대가 점차 해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우터 레인 밴즈는 여전히 주변 지역에 이 비와 바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 16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16호 태풍 시마론의 외곽에 형성된 아우터 레인 밴즈가 한국 각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태풍의 중심은 대만과 중국에 머물러 있지만 구름대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넓게 지금 퍼져 있는 게 지금 윈디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강한 비바람을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이 태풍이 중위도로 북상하면서 한국의 기압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비구름대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태풍의 상륙은 지금 아닙니다. 태풍의 중심은 분명히 대만과 중국 쪽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은 비구름대에 붉은 게 계속 퍼져 있죠. 이거는 간접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아우터 레인 밴즈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잔존하면서 비구름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에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태풍의 중심이 상륙하지 않더라도 이 구름대가 간접적인 기상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아우터 레인 밴즈는 태풍이 상륙하지 않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번에 16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